네, 국제학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싸이미의 샘홍 원장입니다. 오랫동안 국제학부를 해왔습니다. 2004년서부터 제가 국제학부 입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고,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초기에 이화여대 국제학부서부터 해서, 그리고 UIC, UD, 그리고 쿠디스 고려대 국제학부 등 주요 대학들의 국제학부가 융성했을 시기가 2000년대 말까지입니다. 이후 국제학부의 인기가 다소 좀, 네, 수그러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적 사고에 그와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인해서 국제학부 인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원 자격과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빅3 대학, 즉 언더우드 국제학부, 연세대죠. 그리고 쿠디스 고려대 국제학부, 그리고 스크랜튼 이화여대 스크랜튼 국제학부에 대해서 지원 자격 모집 인원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싸이미에서 팀장으로 맡고 있는 샘 원장이고, 오랫동안 국제학부와 영어 특기자 전형, 또 어학 특기자, 또 해외고 수시 전형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국제학부 관련해가지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부가 이제 뭐 연세대도 있고 우리 고려대 쿠디스도 있고 그리고 이화여대 스크랜튼 국제학부도 있는데, 사실 시작은 이화여대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고, 정말 훌륭했던 선배 인재들이 이화여대 국제학부에 많이 갔었습니다. 다만 국제학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국제학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한국 대학의 국제학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와 같은 부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거 가지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국제학부 관련한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국제학이라는 학문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최근의 학문이라고 볼수 있고, 일부 정통 자신의 고유적인 학과가 있는 그와 같은 학과에서 국제학부를 다소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학문으로서 어느 정도 정립해 가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할 때 political,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그와 같은 방식이 있고, 그리고 economic, 경제적인 접근, 아니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다양한 국제 문제를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law,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culture,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간의 최근의 갈등 문제 같은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국제 정치, 외교, 안보 이 차원에서 해결돼야 되느냐? 아니다. 이것은 이번에 무역 보복 조치가 있듯이 경제적인 문제다 하는 그와 같은 관점이랑, 그렇지 않습니다. 위안부 관련한, 한일 위안부 관련 협상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관련되는 그와 같은 국제법적인 문제다. 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일본의 스쿠바대 한 교수님은 이것은 한일 간의 문화적 차이다. 국가 간의 약속을 일본이 생각하는 관점과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이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간 조약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인 특성의 차이로 지금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 것에 정치면은 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 International Economy, 국제경제, International Law, 국제법,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화라고 하면은 Comparative Culture, 비교 문화적인 차원에서 뭐 국제 기술 관련해 가지고 기술 분쟁, 기술 표준, 그리고 International Business 차원에서 각각의 학문적인 영역에다가 인터내셔널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학문 간의 그와 같은 협력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인터디시플리너리 인터디시플리너리 어프로치,
즉 학제간 접근이라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부가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학부이긴 하죠.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경제학 하나 공부하기도, 정치 외교학 하나 공부하기도, 경영학 하나 공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4년 동안 이 많은 공부를 해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 아니냐 하는 그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와세다 대학에서 School of International Liberal Studies, 바로 국제교양학부라고 해서 처음에 출발했고, 한국 대학들이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들어올 때 리버럴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이거 인기가 없겠다. 국제교양학부는 전공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리버럴이라는 말을 빼고 스쿨 단위로, 즉 단과대 단위로 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디파트먼트가 되고, 그래서 디파트먼트 오브 IS 남은 거죠. 인터내셔널 스타디스. 그래서 국제학부가 되고, 선도적으로 이화여대가 스크랜튼 국제학부, 그 이전에는 그냥 이화여대 국제학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고려대 국제학부 쿠디스, 연세대학교에서는 언더우드 설립자명을 따가지고 국제학부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문제의 해결 방식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다양하게 1학년 또 4년 학부 기간 동안에 교양을 쌓고 자기 전공을 찾아간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학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지원 자격과 모집 인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를 횡단면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세대는 언더우드 국제대학으로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라고 하니까 국제학부는 전공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연세대는 설립서부터 아니다, 우리는 전공이 있다.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 칼리지고 칼리지 속에 UD랑 뭐 LSBT 이와 같이 전공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각각의 출액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서 우리는 복수 전공이 필요 없고 오로지 UD 속에서도 충분하게 전공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언더우드 학부가 연세대학교의 국제학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시아학, ASD, HAS, IS 이와 같은 모집 단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통 진골 성골 국제학부는 UD라고 보면 되고, UD는 1년 송도, 3년 서울 캠퍼스에서 공부합니다. 전체 170명이 입학 정원인데, 보시다시피 학생부 종합 국제형으로 UD가 35명, 생명과학공학 LSBT가 5명이 있고요. 특기자 전형으로 114명, 인문사회학부죠. 그리고 11명이 LSBT 생명과학공학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으로 봤었을 때 170명 중에 149명이 UD고 많은 인원이죠. 그리고 16명이 생명과학공학 LSBT에 해당합니다. 정통 국제학 UD에 여러분들의 인문사회 계열이라고 했었을 때는 149명이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연세대 부분인데 국내고와 해외고의 그와 같은 지원 자격에 있어서는 사뭇 차이가 생깁니다. 관련해가지고 잠시 후에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반면 연세대의 이와 같은 많은 인원, 즉 UD만, 인문사회만 149명, 합쳐서 생명과학이랑 합쳐서 무려 170명인 반면에 고려대는 아주 소수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70명 대비 연세대 UD, 170명 대비 고려대 국제학부 총인원 50명에 불과합니다. 50명을 학교 추천, 그 다음에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그리고 기회 균등 전형으로 나눠서 모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그렇다고 하면은 국제학부는 연세대 내 UIC고 UD가 170명이나 모집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연세대가 굉장히 규모도 있고 그리고 국제학부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는 50명이면 이거 너무 작은 인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고려대는 또 고려대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것은 잠시 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부분입니다. 이화여대는 스크랜튼 학부에서 스크랜튼 대학의 국제학부를 개설해 놓고 있고 국제학 특기자로서 5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세대 UIC, 즉 UD가 나오기 전에 이화여대 국제학부가 정말 우수한 인재를 잘 모집을 해갔었습니다만은
UD 나오고서는 좀 인재가 서로 좀 이렇게 분할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는 우리나라 국제학부의 효시라는 그와 같은 자부심과 더불어 훌륭한 인재들을 지금 제 제자 중에서도 UN 헤드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화여대 국제학부 출신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선배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제학부의 수준이 예전만큼 안 된다라는 선배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연세대는 많은 정원, 무려 170명에 해당하는 정원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느냐 먼저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명 중에서 학생부 종합 국제형의 해외고 기준으로 외국 소재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기자 전형의 국제 인재 방식으로 해서 국내 고등학교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사실은 특기자 전형이 굉장히 인원이 많았던 그와 같은 대학이고 또 특기자 전형에서 출제의 범위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 심층 면접이라든지 논술 문제를 출제함으로 인해서 교육부의 제재를 받아왔는데 여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버티다가 이번에 특기자 전형을 대폭 교육부 방침을 수용해서 줄이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또는 정시 전형을 늘리는 그와 같은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다소 UIC를 지원하는 해외고 학생들 또 일부 특목고 학생들이 좀 입지가 좀 좁아진 그와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연세대학교는 말씀드렸다시피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UD의 입문 사이와 UD의 LSBT 이두 가지로 나눠서 모집하는데 학생부 종합 국제형으로 해외고 검정고시는 이 인원만 모집을 합니다. 아주 축소돼 버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축소됐습니다. 특기자 전형을 대폭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UD를 갈수 있는 해외고생들은 35명에 불과합니다. 또 UD 중에서 LSBT는 5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국내 고학생들은 안 뽑느냐? 학생부 종합 국제형으로는 뽑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뒤엎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원래 국내 고학생 거 아니니까 국내의 학생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주고 그리고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은 특기자 전형으로 이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와 같은 입시에 대한 개념을 깨버린 거죠.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형을 어디에다가 해외고에 따라서 해외고 검정고시 관련해가지고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용을 해버리다 보니까 해외고생들이 멘붕이 온 거죠. 자기는 주로 SAT, 토플, AP, IB 이와 같은 특성을 자기의 표준 학력자로 실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학생부 종합국제형으로만 지원하라는 겁니다. 토플 점수 선호하지 않습니다, 연세대. 자, 이와 같이 됐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로 남는 거고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외고생들이 많이 인원이 축소되어졌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해외고생들이 꼭 UD 말고 다른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다른 학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UD가 진골 성골이라 그랬고 다른 학부들은 약간 UD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4년 동안 송도에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인재학부는 좀 성격이 전혀 또 다릅니다. 이 부분은 별도 영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럼 국내에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에는 특기자 전형 국제 인재인데 특기자 전형 인원이 줄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특기자 전형에서 예전에는 해외고 국내고가 나눠졌는데 해외고를 통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인재로 바꿔버렸고 국내 학생들만 특기자 전형에 남겨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고 있고 바로 언더우드 국제학부에서 UD는 인문사회 114명, 생명고학 11명 다수의 인원을 한국 학생들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뽑아보니까 한국의 특목고 학생들 그중에 특히 이제 외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이 학생들의 잠재력과 역량이 탁월하다는 점을 연세대에서 간파했던 부분도 있고 오히려 이러한 외국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특기자를
국제인재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고, 그래서 UD 부분 것을 보면은 무려 114명이 대부분 외고생들로 채워지고 있고, 물론 일반고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특성화고 학생들 지원할 수 있고, 또 충분한 국제적인 안목을 갖는, 또 국제적 역량 갖는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원 가능한데, 어쨌든 다수는 외고인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연세대학교는 어쨌든 많은 인원들을 이와 같이 특기자 국제인재 기준으로 국제학부, 언더우드 학부로 특목고 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 국내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고 학생들은 별도로 학생부 종합 국제형이라는 고와 같은 전형을 통해 가지고서 UD를 모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70명의 많은 인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불과 50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다소 솔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교양학부, 원래 School of International Liberal Studies 관련해가지고서 이 부분 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즉, 풍부한 교양 부분이고 국제학부 와가지고 국제학부만 전공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복수 전공을 해라. 이 말이죠. 연세대 UIC, UD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UD처럼 학비가 비싸지 않아요. 보통 연세대 UIC 계열의 학비는 다른 학부보다는 다소 수업료나 또 기숙사 이런 걸다 합치면은 학부 4년 동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부모님 부담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 기준으로요. 물론 해외 대학, 외국 대학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싸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고려대 국제학부는 50명의 적은 인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복수 전공해라. 이제 이런 부분이고 특히 남학생은 경영, 경제 이쪽 많이 복수 전공하고 또 여학생들은 뭐 정치 외교 또 미디어 학부가 인기죠. 미디어 또는 심리 학부 이런 쪽으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학부가 갖는 그와 같은 교양적인 성격, 국제 정치, 국제법 네, 국제 경영, 또 비교 문화 이과 같은 네, 기본적인 교양을 익히고 다른 자기 전공을 찾아가라 하는 부분이고 어떤 학생은 저는 정말 국제학부만 공부하고 싶습니다. 국제학만 하고 싶고 저는 국제 문제 또는 국제 기구의 전문가로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하는 학생은 국제학부의 심화 과정을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려대 국제학부는 어떤 면에서 국제 교양학부라는 솔직한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또 심화 과정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있으니까 본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고려대 국제학부와 갖는 매력이 있고 또 고려대 국제학부는 50명이다 보니까 연세대 UDA가 갖는 그와 같은 스펙이랑 비교를 해서 UD는 사실은 내부적인 편차가 어느 정도 있는데 고려대 국제학부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정말 촘촘하게 학생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합격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정원 50명 기준으로 학교 추천 5명 그리고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20명, 그래서 전체 2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학교 추천이나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은 국내고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해외고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어떨까요?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능 체제가 걸려 있다거나 또는 아예 해외고에 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기회균등으로 농어촌 학생을 국제학부에서 한 명을 모집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균 전형으로 국제학부를 어떻게 농어촌에서 나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로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컬 글로벌 합쳐서 글로컬라이제이션. 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봤었을 때 농어촌 학생으로 국제학부 들어간 학생 제가 봤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부분 특기자 전형을 노리고 있고 특기자 전형 25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해외고와 그리고 국내 특수목적고 학생들 중에서 특히 외고 학생들이 25명이 특기자 전형을 노리고 있고 교과 내신은 조금 부담을 덜고 자신의 특기적인 속성을 살려가지고 국제학부에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명이 이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정말 공부 잘해야죠. 학교 추천 전형으로 5명, 학생부 종합에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이 20명, 기회균등 1명, 그리고 특기자 25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고려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교 추천 5명, 학업 우수형 20명, 그리고 특기자 25명. 네. 이와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전체 그리고, 한 명이 추가돼가지고서, 52명
1명이 되는데 정원 외 기준으로 1명이 추가되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체를 요약을 하면은 학교 추천 5명,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25명, 기회균 등의 1명, 특기자 25명 이렇게 국제학부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원 자격이 학교 추천 전형에는 외국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고 학생들은 아예 학교 추천이 안 돼요. 자, 학교 추천은 정말 교과 내신이 좋아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가 정말 완벽해야 되는데 특목고 지원 가능하지만은 교과 내신 받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대부분 이 부분은 일반고 학생들의 잔치다. 그리고 또 여기에 수능 최저까지 걸려 있어요. 수능까지 봐야 됩니다. 해외고 학생은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해외고 학생들은 그러면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으로 지원하면 되겠네요. 물론 지원은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수능을 봐야 되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해외고 학생들은 아예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여러분들 거들떠 보지도 말고 무조건 특기자 전형으로 가세요. 특기자 전형에 바로 외국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수능은 관계가 없습니다. 특목고 학생들이죠. 특목고 학생들은 특히 이제 외고 학생들은 본인이 학교장 추천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서울대 수준급이죠. 거의 뭐좀 쉽지 않아요.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도 사실은 일반고 학생들 위주입니다. 학생부 종합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도 교과 내신이 좋으면은 학생부 교과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감 있으면은 학업 우수형 일반 전형으로 넣을 수 있고 수능까지 수능 최저까지 같이 연결해 가지고서 지원합니다만은 특목고 학생들은 그거보다는 역시 해외고 학생과 마찬가지로 특기자 전형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역시 수능 부담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5명,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20명, 그리고 특기자 전형 25명. 특기자 전형 25명이 많이 있는 만큼 해외고 외국고 학생과 그리고 특목고 외고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 중심으로 그리고 일반고 학생에서 국제학 관련해서 또 MUN 모의 유엔 총회라든지 또는 다양한 국제 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에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을 나는 오로지 공부 전교 1, 2등 안에 들어간다라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의 학교 추천 전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해 가지고서 지원 자격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특기자 전형 25명으로 국제학부를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인문계 모집 단위 중에 해당하고 다른 외국어 특기자 역시 이것도 주로 특목고 외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데 물론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 가능해요. 특기자로.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입니다. 이 분야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모집 분야와 관련한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 95명 중에서 25명이 국제학부니까 나머지 70명은 뭐 각각의 언어입니다. 영어 영문, 독어 독문, 노어 노문, 중어 중문, 서어 서문 이와 같은 학과들에 해당되는 거죠. 25명이 국제학 인문계 모집 단위에 들어간다. 특기자 전형의 지원 자격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특기자 전형 모집 인원 다시 한번 확인 드리면은 국제학부 25명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어학 특기자와 관련해 가지고서 나뉘어져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요 인문계 어학 특기자는 어쨌든 간에 해당하는 그 언어가 중심인 반면에 국제학부의 특기자 부분 것은 국제학 관련되는 국제관계 관련되는 전반적인 과 같은 여러분의 특기 분명히 여기 속에는 물론 어학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려대 50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고려대는 50명을 정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농어촌 학생 기획균 등이 1명이 추가돼서 51명이라고 보여지는데 정원 외 기준으로 1명이 추가되니까 51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연세대는 말씀드렸듯이 전체 인원이 무려 170명입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3배 정도 인원이 많다. 물론 인문사회만 따져도 149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연세대에서 모집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래 국제학부의 정통 이화여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는 스크랜튼 대학에서 스크랜튼에 스크랜튼 학부가 있고 국제학부가 있고 그런데 국제학부에서 54명을 국제학 특기자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혹 혼동되어지는 학부가 어학특기자 있습니다. 어학특기자는 인문과학에 있어서 영어영문, 중어중문, 불어불문, 도고동문 이와 같은 어학특기자 전공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고려대는 어학특기와 국제학특기자를 묶어가지고 특기자 전형이라는 한 틀 속에서 전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화여대는 인문과학대학의 어학전공자들은 어학특기자 전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네, 국제학부는 국제학 특기자를 기준으로 해서 5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 국제학부가 고려대 국제학부 50명 정원에 1명 추가해서 51명이라고 해도 이화여대 국제학부가 3명 인원을 더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국제학부와 고려대 국제학부 두 개 대학을 합쳐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학부 UD 인원에 못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원 구조를 이해를 하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국제학부 스크랜튼 54명이고 54명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여기서는 국내고 국외고 즉 한국 학교 또는 해외 고등학교 다 지원 가능하고 그리고 고려대처럼 구별이 없습니다. 연세대만 해외고생 따로 전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등한 학력이니까 검정고시도 지원 가능하고 국제학 분야의 성장 잠재력 영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자 100% 모든 국제학부는 영어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여대는 아직도 토플 점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플 뭐 115점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화여대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스펙을 확인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화여대는 54명을 스크랜튼 학부로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학 특기자 전형 딱 한 가지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연세대처럼 해외고생 학생부 종합 국내고생 특기자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깔끔하게 이화여대는 국제학 특기자 전형 으로 해서 54명 전원을 모집하고 있고 여기에 지원은 국내고 해외고 다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것은 어학 특기자 관련해 가지고서 어학 특기자 57명이랑은 구별해야 된다. 어학 특기자 57명 각각의 언어별로 이와 같이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학 분야에 대한 우수한 역량 관련해가지고서 해외고 국내고 물론 둘 다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 어학특기자 57명이 있는 반면에 국제학부 한 학과 하나만 54명인 만큼 여러분들이 국제학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그리고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그리고 이화여대 국제학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학부 UD 언더우드 디비전 그리고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쿠디스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그리고 이화여대 국제학부 이화여대 스크랜튼 DI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이와 같이 세 개 학부에 대해서 정원과 그리고 또 기본적인 지원 자격 그리고 기초적인 그와 같은 전형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구체적인 전형 요소 그리고 1단계 2단계 전형 그리고 각 전형별 핵심적인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싸이미 국제학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싸이미에서는 국제학 관련되는 부분 것에 서류 검토 그리고 관련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 것을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싸이미의 특강이라든지 국제학부 관련한 그와 같은 전형 분석 그리고 컨설팅을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샘홍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